자, 안녕하세요. 이제 곧 잠시 후 제 아이폰 12 프로 언박싱을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배송이 왔고요. 현재 시간으로 오후 한 3시 정도에 도착해서 픽업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곧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박스가 왔습니다. 자, 아이폰 12 프로 실버, 네, 실버고요. 이제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자, 캐나다에서 이렇게 배송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현재 네 분 계신데 지금 이 네 분을 위해서 제가 최대한 열심히 네, 이렇게 언박싱 개봉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음악은 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폰 12 프로 도약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오픈을 해볼게요. 저는 캐나다에서 애플 공업 사이트에서 이렇게 주문을 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스는 네,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우선 네, 오픈을 해볼게요. 이게 실버 컬러인데, 와, 이렇게 검은색 박스에 이렇게 왔습니다. 자, 좋은데요? 일단 박스는 버리고 애플 로고가 이렇게 있고 아이폰,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이제 아이폰 12 프로 실버 컬러를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소리 좋네요. 네. 좋은데요? 좋습니다. 이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무광의 후면 글래스를 채택했고요. 좋은데요? 그리고 네,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가 스테인리스 스틸, 네, 수술 도구급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를 했는데 이 프레임이 굉장히 반딱반딱 빛나네요. 약간 수술 도구 이렇게 많이 빛나는 거 보니까 손톱깎이가 좀 생각이 나는데, 잠시만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손톱을 미리 깎았습니다. 그래서 손톱깎이, 이 손톱깎이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뭐 거의 뭐 뭐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하지만 손톱깎이 같은 느낌이 조금 네, 듭니다. 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자, 이제 이것을 오픈하기 전에 구성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성품은 이렇게 뭐 설명서, 그리고 애플 스티커는 딱 하나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설명서, 네, 설명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심핀을 이제 꼈다가 뺐다가 할 수 있는, 네, 그런 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것은 C타입의 네, 8핀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충전하고 하면 되니까 저는 뭐 굳이 네, 이 그 충전할 때 쓰는 그 충전기, 그 네모난 게 네, 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쓰던 그 아이폰에서 쓰던 그 헤드로 저는 그것을 충전하면 되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굳이 그 충전기를 사지 않은 이유가
저는 이제 전에 쓰던 그 충전기로 충전을 하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빨리 충전하면 빨리 충전할수록 이게 또 이제 빨리 그 배터리가 닳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냥 이 구성품 그대로 네 쓰던지 아니면 전에 있던 네 충전기 충전 케이블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자 역시 제가 다른 리뷰 네 해외 그 리뷰어들을 이제 영상들을 봤는데 뒤에는 필름이 처음에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부착되어 있지 않고 옆에도 필름 같은 건 따로 없고요. 자 앞에 환경 보호 차원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비닐이 아닌 네, 종이 재질의 이런 이제 네, 이런 필름 같은 게 붙어져 있습니다. 자 오픈하겠습니다. 좋네요. 이게 반듯반듯 빛나는 게 이게 좀 반사가 좀 많이 되는데요 생각보다. 네 이렇게 반사가 좀 많이 되고 옆모습. 그리고 이거는 이제 캐나다 모델이기 때문에 옆에 그 미국에서처럼 그 이상한 그 안테나 같은 그런 이제 문양은 없습니다. 네 다행이고요. 그리고 카메라는 당연히 무음이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나오는 그 나올 이제 아이폰 12 프로와 차이점이 있다면 그냥 카메라 네 그 무음 그거 말고는 별다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 제품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없나요? 네 켜졌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기존에 쓰던 아이폰 6S와 이제 비교 네, 크기 비교 네 영상입니다. 옆모습 그리고 뒷모습. 이 무게가 187g이라고 하는데 과연 187g이 맞을지 제가 한번 저울로 한번 재볼게요. 자, 저울로 한번 재보고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정확히 187g이 맞습니다. 애플 공식 그 사이트 보면은 187g이라 나와 있는데 네 187g 188g? 네 아무튼 187에서 188 그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물 느낌은 아주 좋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제가 이제 전에 아이폰 4 네 아이폰 4하고 그리고 5S를 썼었는데 그 느낌은 그 아이폰 5S나 4가 좀 더 커졌고 뒤에가 유광인 거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립감은 네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폰 4나 5S보다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사이즈가 아이폰 5S나 이제 4보다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립감은 뭐 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리 케이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 필름을 주문했기 때문에 장착하는 모습은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립감 괜찮고 네 수술 도구급이라고 하는데 손톱깎이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이 반딱반딱거리는 그 느낌이 집에 이제 그 실버의 이런 이제 그런 은색의 손톱깎이가 있으시다면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칼은 위험하니까 이제 조금 잠시 네, 닫고 치워놓겠습니다. 네, 이런 느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손톱깎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덕션 네 인덕션 카메라가 이렇게 네 세 개가 있고요. 이 중에 이제 뭐가 와이드고 슈퍼 와이드고 그리고 이제 뭐 네 광학줌 렌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플래시 그리고 라이다
이렇게 센서가 있습니다. 네, 아이폰 12 프로. 네, 아이폰 12 프로. 모서리 부분이 많이 날카롭진 않습니다. 마감이 굉장히 깔끔하고요. 기스 같은 부분도 잘 날 것 같진 않지만 역시 이 지문 같은 게 조금 네, 잘 묻네요. 어차피 저희는 뭐 케이스를 사용할 거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놨을 때 이제 그 카툭 티가 많이 심한지 볼게요. 오? 들리시나요? 이 정도의 카툭 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설정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설정을 이제 할 건데, 자 한국인이니까 네 코리안, 네 코리안 한번 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캐나다. 저는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 있습니다. 네, 캐나다 토론토에 있고, 그리고 추가 국가 지역은 한국인데 대한민국. 네, 이렇게 언어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빠른 시작. 수동 설정. 그다음에 잠시 와이파이를 연결할게요. 지금 이제 한국은 시간이 지금 아직 새벽 6시인 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은 주무시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아니 아직 안 주무신 건가요? 아니면 일찍 일어나셨나요? 네. 대단하시네요. 자, 암호를 입력하고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일하고 계시군요. 아, 네. 아우, 다들 주문하시고 네,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주문하셨나요? 네. 기다리시면서 많은 이제 영상을 이제 보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많은 영상을 보면서 네, 대리만족을 하고, 그리고 오기 전에 이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이 와갖고 기분이 좀 좋은데요. 잠시만요. 일단 암호부터 이게 대문자가 아니어서 그런가? 잠시 한번 보여드리고 네, 그 색상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신지영님 네 반갑습니다. 이게 개봉을 한 지는 좀 됐지만 네 이렇게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핸드폰은 아이폰 11 일반 모델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암호부터 정확하게 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자꾸 틀리네요. 네, 와이파이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이제 세팅하는 법을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뭐 처음 사용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세팅하는 방법도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체적인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뒷면도 생각보다 지문이 좀 이렇게 묻는데요. 제가 땀이 이렇게 많이 있는 편이 아닌데 그래도 뭐 유광 글래스에 비해서 네 많이 지문이 묻지는 않습니다. 스냉 이쪽 키스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생폰을 쓸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케이스를
네, 장착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케이스는 제가 아마존에서 이렇게 미리 주문을 해놨습니다. 이 케이스 언박싱은 네, 케이스 쓴 모습은 네, 세팅을 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계속 아, 제 케이스는 그 애플 공식 그 케이스는 아닙니다. 페이스 아이디 설정은 나중에 하고 암호는 여러분들 네,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00000으로 하겠습니다. 자, 암호 설정하는 모습입니다. 옆면 때문에 저도 실버를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옆면이 좀 많이 빛나요. 좀 많이 빛나는 느낌이 요 옆면 때문에 이거 많이 조금 금방 질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 약간 손톱깎이 네, 손톱깎이 보면 좀 많이 빛나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톱깎이의 그런 재질을 여기다가 이제 박아놓은 느낌 그리고 이런 이제 각진 느낌은 아이폰 4S 네 아니면 뭐 5 뭐 이런 거 여기서 좀 더 커지고 뒷면이 무광이고 그리고 카메라가 인덕션 그리고 라이다 이렇게 있고 저는 뭐 괜찮습니다. 네 질리지 않을 것 같고 187g이면 네 충분히 네 사용할 만합니다. 네 영상에서 빛나는 것만큼 네 네 딱 이 정도 빛납니다. 좀 많이 빛나서 이게 조금 싼 티가 날 수도 있다라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많이 싼 티가 나진 않습니다. 이게 뒤에가 무광이고 그리고 여기가 빛나다 보니까 나름 이 밸런스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런 거를 좀 잘 맞춰준 것 같아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네 제가 세팅을 하다 말았는데 다시 한번 네 애플 아이디 네 이거는 제가 잠시만요 한번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뭐 전문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네, 아이폰 11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 뭐 마이크도 없지만 이렇게 알아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무게랑 옆면 때문에 아직도 실버랑 화이트 고민 중. 오히려 골드가 진짜 엄청 반짝거려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자, 제 기존 6S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게는 조금 더 무겁습니다. 이게 187g, 6S가 187g까지는 아니고 조금 이제 잠시만요. 자, 기존에 쓰던 애플 이 코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설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키가 한 177 정도 되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핸드폰이 조금 큰 감이 있어요. 한 손으로 터치하기에는 약간 큰 감이 있는데 성능을 생각한다면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저도 사실은 12 미니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저는 이 정도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골드 색상도 저는 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좋은 부분이 뭐냐면 실버가 질리진 않을 것 같아요. 말이 실버지 거의 뭐 화이트 느낌이죠. 네, 거의 뭐 흰색에 가깝고 그리고 뒷부분이 완전 하얀색은 아니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런 색상이 완전 흰색이고 요게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자동차로 치면은 그 뉴비틀 있죠? 그 예전에 그
유행했던 차, 뉴비틀 아니면 이제 뭐 미니쿠퍼 그런 거 보시면 약간 진주 색깔이 좀 살짝 이렇게 무광인 그런 자동차 있죠. 약간 그런 색상입니다. 완전 화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질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약간 스노우 화이트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도 네 실버로 처리가 됐고요. 저는 네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옆에가 좀 많이 빛나지만 어차피 저희는 케이스를 씌울 거니까요. 시리 설정? 네, 시리 설정 한번 해볼게요. 시리야. 시리야. 시리야, 메시지 보내. 시리야, 메시지 보내. 어, 제 발음이 안 좋은가요? 시리야, 오늘 날씨 어때? 다음과 같이 말씀해 보세요. 시리야, 타이머 3분 설정해. 시리야, 타이머 3분 설정해.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해 보세요. 시리야, 음악 재생해. 시리야, 음악 재생해. 시리야가 준비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 사제 케이스를 제가 이제 아마존에서 구입을 미리 해놨었는데 이 이제 투명 케이스를 장착한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실버 구입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리 및 받아쓰기 기능 향상 나중에 할게요. 스크린 타임 이것은 나중에 아이폰 분석 공유 안함, 트루톤 디스플레이 저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화면 스타일, 다크 저는 라이트, 기본으로 갈게요. 디스플레이 확대 주소 저는 눈이 조금 좋지 않으니까 네, 확대된 모습으로 볼게요. 아 그런가요? 제가 그러면 이 사제 케이스 한번 제가 장착한 모습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짠. 꺼지네요. 죄송합니다. 심카드는 제가 아직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처음에 예 세팅을 다 하고 나서 네 이런 모습이고요. 아우 좋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베젤도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11에 비해서 좀 많이 이제 줄었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켜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네 저는 뭐 많이 반짝반짝 거리긴 하는데 질리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혹시라도 제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케이스를 한번 먼저 장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뭐 맥세이프 케이스 뭐 저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네 실버로 하세요. 저는 실버가 개인적으로 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에 이렇게 6S 네 이렇게 블랙 계열을 이제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다른 네 이번엔 조금 다른 색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본 겁니다. 자 이렇게 아마존에서 네, 한 15,000원 정도 14,000원 정도 주고 구매를 한 케이스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제가 카메라 성능 위주로 제가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투명 케이스인데요. 과연 맞을까요? 네, 맞겠죠 뭐. 아마존에서 구입했는데. 자, 장착해보겠습니다. 맥세이프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 그냥 사제 케이스고요. 어우, 잘 맞네요. 어우, 전 뭐 괜찮은데요? 약간 깔끔한 느낌?
네. 깔끔한 느낌. 아, 좋습니다. 이거 이 케이스 안에는 이제 뭐 범퍼 그리고 구성품에 뭐 보호 필름 그리고 강화 유리 보호 필름까지 이제 들어 있는데 어? 잠시만요. 보호 필름이 어디 갔지? 네. 이거 강화 유리 이런 장착은 나중에 제가 이제 장착을 따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이 케이스 그냥 이렇게 그냥 투명 케이스 이렇게 씌우시면 될 것 같고 네 옆이 반짝거리는 느낌은 케이스를 씌우면 조금 덜합니다. 네 조금 덜하고 저는 네 괜찮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굉장히 만족합니다. 네 반대로 이게 빛나지 않고 무광이었다면 그러면 뭐 아이폰4나 네, 5 같은 느낌이 좀 더 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투명 케이스를 사제로 구입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만약에 맥세이프다 그러면 이렇게 투명 케이스에 여기에 그 흰색 같은 뭐 그런 자석을 그 이어주는 그런 게 있는데 좀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죠. 케이스 씌우니까 손톱깎이가 좀 밸런스가 손톱깎이에서 뭐 가위, 네 미용 가위 정도로 네, 이렇게 네, 바뀌었다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네 가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용 가위. 네 미용실 가셔서 머리 자르시면서 미용 가위를 보시면 아 내가 키스를 씌우면 저 정도의 반짝거림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간단하게 이 잠시만요 화면 밝기 최대로 해서 슈퍼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과연 제 아이폰 5S와 비교했을 때 밝기 차이 한번 볼게요. 뭐 배경 화면이 달라서 뭐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 듭니다. 부드럽고 네 그리고 기존에 어떠한 뭐라 해야 되죠 배경화면이 새로 채택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배경화면 하면 또 이제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네 이런 거 좋죠. 네 영상으로 보기에도 밝기가 더 높아진 것 같네요. 아, 네. 제가 볼 때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눈이 편안합니다. 화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눈이 좀 더 편안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좋습니다. 새로운 배경 화면을 그러면 뭐 이런 배경 화면들이 있는데 네. 뭐 깔끔하네요. 이걸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잠금 화면 설정. 네, 이렇게 설정. 그리고 또 혹시 뭐 벨소리가 새로 있을까요? 뭐 아이폰 그걸 쓰시는 분들은 iOS 그 14으로 다 이제 업그레이드 하셨을 텐데 그럼 뭐 제가 봤을 때 다 비슷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패스하고 네 그 부분은 패스하고 그러면 이제 유튜브나 이제 이런 영상을 한번 제가 한번 틀어볼게요. 지금 와이파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튜브 영상을 이제 사파리 네 사파리로 가서 애플 유튜브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찾아와 주신 16분에게 이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자 이렇게 유튜브로 왔습니다. 유튜브에서 한번 유튜브 그 아이폰 12 프로로 아이폰 12 프로의 영상을 한번 광고 영상을 한번 봐볼게요. 애플 아이폰 12 프로 네 이게 이제 애플에서 이제 나온 거죠. This is iPhone 12 Pro.
The vertical band is precision machined from stainless steel. The ceramic shield on the front. 아, 그런가요? 아, 네. 죄송합니다. And tighter borders allow for even larger Super Retina XDR displays. 5G is set to change the world with radically faster speeds. The hardware and software have been optimized for the best 5G experience. A14 Bionic has a smaller 5 nanometer transistor which pushes the most powerful chip in the smartphone generations ahead. A new and improved Pro camera system makes the 12 Pro the photographer's iPhone. The larger iPhone 12 Pro Max takes these innovations even further. Its bigger sensor dramatically increases the detail capture and helps improve low light performance by 87%. The custom-designed LiDAR scanner puts advanced depth mapping technology in your pocket. You can now take a night mode portrait and unlock a new world of possibilities for augmented reality. iPhone 12 Pro smashes the benchmark for highest quality video in a smartphone. And the movie industry can now count on it as an essential piece of equipment. It is the world's first device able to capture, playback, and edit 10-bit HDR footage with Dolby. 자, 이렇게 iPhone 12 Pro로 iPhone 12 Pro의 광고 영상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느낌이 좋네요. 네. 네, 전 개인적으로 네, 화이트 계열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실버 네, 이렇게 프로 실버 계열로 네, 화이트 계열로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써 보니까 핸드폰이든 옷이든 신발이든 흰색이나 검은색이 질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그 아이폰 12 프로에서 나오는 이제 색상을 보면 완전 검은색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검은색 계열 네, 좀 어두운 계열의 이제 아이폰 6S를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밝은 계열로 네, 써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구매를 했고 이렇게 케이스를 씌운 모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네, 앞으로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 네, 쓸 것 같습니다. 네, 투명 케이스 네, 잘 어울립니다. 저는 이제 흰색을 쓰면은 당연히 투명 케이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에케풀은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거 보이시나요? 6S 2년 정도 썼는데 기스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조금 조심스럽게 이제 쓰는 편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케이스로 네, 이렇게 깔끔하게 3년 동안 3년 이상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음악이 되어 있나요? 아무튼 스피커 음량도 좋고 네, 화면 사이즈도 적당하고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제 키가 177 정도 되는데 177 남성이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어느 정도까지 닿을 수 있는지 이 끝에 요 정도는 살짝 한번 더 가야 돼요. 네, 네. 자, 영상으로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실버 네, 케이스 끼우니까 좋습니다. 뭐 실버나 골드나 큰 차이는 없지만 저는 무난하게 네, 무난한 게 저는 이제 질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실버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영상은 제가 이 카메라 네, 카메라 그 위주로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볼 거니까 이제 좋아요 구독 이제 눌러주시고 다음에 네, 제 영상이 올라오면 이렇게 댓글이나 이런 이제 참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imple is best. 오, 명언이네요. Simple is best. 오, 좋습니다. 그렇죠. iPhone 12 Pro 도약의 시간. Simple is best. 오, 그렇네요. 네, 그러면 이제 카메라 이제 이 부분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서 4K 60 프레임 24 네, 24 프레임까지도 가능하고 네. 비디오에서 네, 실버로 하세요. 네, 절대 네, 케이스 ESR입니다. 네, 여기 캐나다 아마존에서 구입했는데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문하고 이틀 만에 왔습니다. 이렇게 범퍼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은 네 이렇게 카메라 부분 뭐 두 배 줌 괜찮은데요? 비디오 어우 만족합니다. 자 좋네요. 그리고 사진 네 사진에서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RAW 그 포토샵 그에서 네 디테일하게 그 보정이 가능한 그 파일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랑 이제 여러 가지 카메라 그리고 이제 카메라 이슈가 있죠. 그 한국에서 카메라 이슈가 뭐냐면 아이폰이 약간은 그 오이 현상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이번에는 조금 완화가 됐는지 그리고 그 오이 현상을 어떻게 피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네, 그런 부분과 그리고 HDR 비디오 그리고 HDR 사진 뭐 10비트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캐나다 토론토에 제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나이아가라를 제가 다음 주에 한번 갈 예정입니다. 뭐 그런 것까지 해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정밀하게 네 나이트 모드 네 야간 모드까지 해서 제가 한번 네 리뷰를 할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한번 네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기존에 쓰던 부분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 전에 쓰던 이런 것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궁금했습니다. 보조 배터리 한번 연결해 볼게요. 왜냐면 이게 새로 핸드폰이 나올 때마다 이런 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보조 배터리 정상적으로 충전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 이 그 이 보조 배터리는 뒤에 이렇게 붙습니다. 네, 일명 셀프 맥세이프 붙었죠? 네, 셀프 맥세이프. 네, 저는 굳이 뭐 맥세이프 이런 거, 네 그런 무선 충전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이렇게 뭐 보조 배터리 이런 거 하나 사셔가지고, 네 무선 충전은 제가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무선 충전해도 그 무선 충전에서 그 무선으로 뭐 데이터까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 사진이나 이런 정보들을 전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굳이 네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C케이블로 이렇게 새로 받은 C케이블로 노트북과 연결해서 파일 전송을 하면서 충전도 하고 그리고 기존에 그 있던 그 이제 충전기 네 기존에 있던 충전기로 그냥 충전하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충전을 그 충전할 수 있는 그 헤드 있죠 그 뭐라 해야죠 충전기 그거를 20W짜리 18W짜리를 제가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충전이 빨리 될수록 당연히 이 방전도 빨리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충전이 되면 당연히 사용 그 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안정적으로 길다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네 구매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충전 네 충전 케이블 이것은 따로 한국에서 구매한 그 이제 공식 인증된 이 2m짜리 충전기인데요. 연결해 볼게요. 네 이것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네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이런 충전 케이블로 이제 충전하고 그리고 이 C타입 이런 케이블 이렇게 새로 들어온 것으로 노트북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니까 네 저는 뭐 굳이 다른 구성품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에어팟을 이제 쓰고 있지는 않은데 에어팟이 지금 없지만 저는 그냥 이어팟 네 예, 중고로 이어팟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걸로 이게 여기서 그냥 네 들으면 되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무선을 아직까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그러면 네
저울이 있는 김에 이 케이스를 끼우고 나서 사제 케이스를 끼우고 나서 어느 정도의 그 무게가 되는지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자, 잘 보이시나요? 자, 측정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조금 미숙해서. 자, 일반 사이즈 케이스를 끼고 나서 지금 207g 정도 나오네요. 이 케이스를 끼고 나서의 이 들었을 때 느낌. 성인 남성, 네, 키 177 정도가 딱 잡았을 때 느낌은 케이스 끼고 나서도 많이 무겁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케이스 한번 다시 한번 벗겨볼게요. 늦게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케이스가 한 20g 정도 된, 이게 굉장히 박네요. 네. 케이스가 한 20g 정도 이제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잠시만, 제가 아무래도 6S를 쓰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아, 네, 한번, 다시 한번 벗겨볼게요. 벗길 때도 조심조심, 조심해서, 네. 여러분,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카메라, 네, 성능 위주로 리뷰를 할 예정이니까, 이렇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꼭 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케이스 벗긴 모습, 이런 모습. 네. 많이 빤딱빤딱 거리긴 합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손톱깎이, 네, 손톱깎이와 비교하면 뭐 비슷한 재질이 아닌가, 빤딱빤딱 거리는 느낌이, 네, 이런 손톱깎이 느낌. 네, 저 1번, 네, 실버 좋습니다. 네, 저 굉장히 만족합니다. 제가 솔직히 딱 받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납하고 색상을 바꿔볼까 이런 안 좋은 마음도 이제 가져봤지만, 저는 앞으로도 한 3년 동안 질리지 않고, 네, 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케이스를 끼워보겠습니다. 케이스를 끼우면 이 반딱반딱 거림이 조금 줄어듭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무광까지 뭐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줄어들면서 이렇게 투명 케이스를 씌우면은, 네, 저는 뭐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만족합니다. 자, 다음에는 카메라 성능 위주로 다시 한번 제가 찾아뵐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폰 12 프로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지금 1분 안으로 해주시면 제가 답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승범님,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주무실 건지 아니면 이제 일어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네, 케이스는 이제 아마존에서 구매했고요. 네, 아마존 이 캐나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ESR이라는 그 브랜드인지 뭐 모르겠는데, 네, 한 13,000원 정도의 이 케이스. 제가 뭐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이 케이스, 그리고 이 범퍼, 그리고 이렇게 유리 보호필름 두 장, 이렇게까지 해서 13,000원입니다 이 정도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싸게 구입을 할 수 있고 뭐 사은품으로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은 굳이 구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애플 공홈에서 따로 뭐 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네, 따로 구성품을 아마존이나 뭐 알리바바나 이런 데서, 네,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다음에 도저히 찾아뵐 거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